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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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가 무엇이었냐. 퀸이 와빌리즈 관련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죠? 이 콘텐츠를 갑자기 왜 하게 되었느냐. 그 많은 700-800개 댓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 콘텐츠 떨어졌어? 왜 또 악플 읽기 비슷한 걸 해? 맞아요. 제가 이사 준비하느라 요 며칠에 저 생방송을 못 켰더니 콘텐츠 거리가 없어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 지금 빨리 이것을 편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쪽 콘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콘텐츠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LDNWLS106님께서 궁금한 점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되게 와빌리즈 근본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저 TE어쩌고님께서 와빌리즈를 모으게 된 계기, 영입을 하는 기준, 이 와빌리즈를 언제부터 기획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와빌리즈를 모으게 된 계기를 각자 한 명씩 얘기를 드리자면은, 은별이는 불상에서 데리고 왔어요. 한 달에 이자만 7-80만원 내는 빚이 한 4천만원 되는 불쌍한 나이. 근데 뭔가 단지 불쌍하기만 해서 데리고 왔다기보다 친하기도 했지만은, 얘를 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얘는 뭔가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내 머릿속에서는 몇 년 후에 은별이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후드려 맞으며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윽고 Dream is come true.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원호, 원호는 시킨 적이 없어요. 지 혼자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길래 굴렸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굴러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왔던 게 양갱이죠. 양갱이는 이제 뭔가 한예종이라는 어떤 스펙도, 또 판소리 엘리트라는 어떤 특이점도, 근데 얘를 보자마자 이 정도 스펙과 이 정도 능력을 가졌는데 이 정도 지능? 개쩌는 뭐해? 갯모해. 사람들한테 먹힌다. 그렇게 데리고 온 게 양갱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민수는 시킬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한때 이제 기간제로 좀 써서 저기 용돈 좀 벌어가라. 너 이제 영화하러 가. 근데 영화하러 안 가. 우리 KKUBEUL 어쩌고님. 지능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제가 집 몇 번 갇혔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 평균을 깎아 먹었어도 스코어상 제가 1위, 2위 원호, 3위 민수, 그다음에 은별 양갱 순으로 갑니다. ZZAB 어쩌고님. 우결 중이신 민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와빌리지 멤버들끼리 제비뽑기로 한 달 동안 우결해보세요. 이게 한 번쯤 찍고 가야 될 것 같은 질문이라서 한번 데리고 왔는데, 질문이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뭐 은별이랑 사귀세요? 은별이랑 오래 가세요? 많은데, 우리끼리 야 은별아 오늘 니네 사귀냐 하고 장난치는 거랑, 뭐 타인이 어 님들 사귀죠 하는 거랑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좀 세게 말할게요. 친구가 엄마랑 요리를 오손도손 잘하고 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아 이거 인줄았어? 네 엄마가 네 여자친구야? 하는 가족이 하는 농담과 네 친구가 와서 야 너네 엄마랑 사귀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르죠? 그죠? 똑같아요. 이런 농담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WOLHWA 어쩌고님께서 다들 처음 스트리머 방송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전 인터뷰를 좀 받아왔습니다. 우선 김은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별롱입니다. Q&A 질문이 뭐였죠? 어떤 마음으로 작가님이 돈 많이 벌길래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길래. 원호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나요? 돈 벌라고, 그냥 존나 벌라고, 외제차 탈라고, 좋은 집 살라고. 씨발 로또 되면은 너 방송 일주일에 한 번 킬 거야. 그것도 장담 못해. 뭘 그런 걸 물어. 입사 동기가 뭐예요? 돈 벌라고. 자, 다음. 자, 양갱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교 졸업하고 한참 백수였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난 솔직히 얘가 존나 웃긴 게, 씨발 초등학교 일기 쓰는 것 마냥 정직하게 혼자 대답한 게. 다음은 민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됐나요?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저 FN 어쩌고님께서 사실 대부분 우스갯소리로 외모 가지고 놀리지만 가끔 진짜 선 넘는 외모 비하 댓글에 상처 입지는 않으신지 그리고 상처 입으셨어도 프로답게 이겨내는 방법이 궁금해요. 요거 사실 웃음기 좀 빼고 한 번은 찌플라고 제가 가지고 온 질문입니다. 사실 요거 사실 남자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유독 여자애들이 뭔가 까는 포지션이 잘 잡혀서 그런지 좀 좋게 포장해서 얘기하면은 족같이 구는 애들이 많이 생겼어요. 약간 이게 웃긴 드립과 원색적인 비난은 다른 거다. 이런 게 좀 잘 생각이 된 다음에 채팅이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은별이보다 어쩌고 양기보다 어쩌고 막 서로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정의가 아닙니다. 유저 GW1GY님께서 일반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긴다면은 와빌리지에게 소개를 시켜줄 건지 이것도 제가 직접 인터뷰를 다녀왔습니다. 애인이 생기면 와빌리지한테 공개할 생각이 있나요? 우리 자기 꽁꽁 숨기고 사귄다고 또 서운하다고 이렇게 또 질문 남긴 거 봐. 나 육수 떨어져 알잖아. 아는 삶이다. 자, 다음 원호. 애인이 생기면 와빌리지에게 공개할 건가요? 민수 형한테 빼고요. 양갱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인이 생긴다면 와빌리지한테는 언젠가는 밝혀야겠지만 빨리는 안 밝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컨텐츠로 쓸 것 같음. 얘는 뭔가 교과서 컨셉으로 컨셉을 좀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한 기준에서는 존나 웃겨졌어요. 민수. 애인이 생기면 와빌리지한테 공개할 생각이 있나요? 미쳤다고 그런 정보를 와빌리지한테. 아 그리고 저는 결혼한 몸이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존나게 역겹네요. 네이션 레지님께서 구조보트가 2인승인데 딱 한 자리만 남았다. 안 타면 죽는. 와빌리지 멤버 중에 누구를 태울 것인가? 저는 제가 먼저 타고 제 가방을 태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가방에 비싼 게 많이 들어있어요. 유저 GC어쩌고님께서 또 집에 갇힐 것을 대비하여 파쿠르를 배워보실 생각은 없습니다. 씨발로마. REDUN 어쩌고님께서 은별님은 왜 채 내에서 한 대 맞은 것 같이 생겼나요? 이거는 표현이 너무 신박해서 너무 기발해서 감탄해서 가지고 온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요 정도로 일단은 Q&A를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근데 은별이가 오늘 심심했는지 스스로 셀프 Q&A를 몇 개 하더라고요. 디에시를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호미 플렉서5454님께서 아니 인기가 있어야 Q&A를 하지 누구세요? 아니 인기가 있어야 Q&A를 하지 누구세요? 니는 누군데 씨발라. 방돌육사님께서 은별이는 언제 똑똑해짐? 은별이는 언제 똑똑해지나요? 똑똑해질 자신은 없고 지금부터 딱딱해질 자신은 있습니다. 저 소리 어떻게 낸 걸까? 유저 FR9JP님께서 우리 집 리모컨 어디 있어요? 우리 집 리모컨 어디 있어요? 내 빠쭈 속에 있다. 아! 어서야 지금 가져가면 어떡해. 그리고 이건 아까 그거 은별님은 왜 체내에서 한 대 맞은 것 같이 생겼나요? 그거 얘 친구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은별님은 왜 체내에서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겼나요? 너는 임신한 코끼리가 여섯 번 밟고 지나간 것처럼 생겼... 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교훈! 만원 감사합니다!